아, 펩시다. 어? 어? 들어왔어요? 켜볼까? 모니터. 모니터는 이걸로 그냥? 네, 물론. 저희가 오늘 또 저녁 시간 맞아가지고요. 맛막 먹어보자 해가지고 막내랑 마지랑 찾아왔어요. 대체 좋은데? 햄스트링.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몸에 대한 습관 돼가지고. 뭐지? 저녁 시간 돼가지고 저희 팬분들이랑 또 같이 저녁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네. 네. 그 무슨 바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는 매운 치아바타예요. 치아바타가 매워요? 네, 치아바타 매운 건데 보면은 안에 이렇게 할라피뇨랑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한 번만. 그 진짜 맛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V앱의 취지는 뭡니까? 취지가 뭐 있겠습니까? 팬들 보는 거지. 소통 그리고 얼굴 자주 보기 그런 거죠? 현우 씨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콘텐츠 촬영. 이 옷이 지금 세 벌, 네 벌 땐가, 세 벌 땐가. 아, 진짜? 바빴다, 오늘. 죄송합니다. 뭐 때문에 착각했어요? 한 종목까지 다 들었는데. 괜찮죠? 이제 제가 저번 V앱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저희 노래가 Summer Days. 예. 그리고 앨범명이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예. 앨범이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Pepsi of Taste of Korea Best. 예. 그래서 또 이게 저희가 펩시랑 어울리는 음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앨범입니다.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 네. 그리고 썸머 테이스트. 썸머 테이스트. 저는 피자랑 치아바타를 오늘 선택을 했죠. 저는 오늘 스테이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테이크와 포테이토, 밥 이렇게 있네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촬영이 굉장히 길었어요. 아 맞아. 촬영이 진짜 길었고요. 촬영이 생각보다 장시간이었고 근무신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비영님이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 굉장히 또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많이 배웠고 저는 제가 살면서 이제 비 선배님과 함께 한 프레임에 같이 있을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한 번도. 근데 이 가수 라인업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조금 신기한 조합인데 형의 그 어릴 적 선방 대상이었던 귀정님 계시고 브레인. 그리고 그 유정님 브레인오버스 그분이 그 비님의 팬클럽 출신이시고 그치. 이 조합들이 뭔가 굉장히 신기롭다. 응? 에이티즈 분들이랑 창균이랑 형은? 저는 형의 팬이에요. 아 그렇구나. 다음 토크 주제. 친해진 아. 멤버 있나요? 저희들끼리 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아 이제 아무래도 미영님 미랑만 찍었는데 뭐 형님한테 그 저기 형님도 모델 하시는 다이어트 보조제 얘기도 해서 맞아요. 이제 네. 다 받고 맞아요. 운동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이렇게 네. 나누고 체지방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도 좀 듣고 그리고 또 댄서분들도 운동에 관심 많으셔가지고 네. 저기 뭐 체지방 얘기 뭐 몸무게 얘기 근육량 얘기 근데 운동했어요?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이거 먹고 가서 하려고 어디에요? 저 오늘 등 하려고 이제 저녁 시간 다가오잖아요. 저녁 추천 좀 해주세요. 운동은 펩시와 함께라면 저는 아 닭발, 닭발스 and 곱창. 맨날 똑같이 곱창이 있는데 나는 곱창 먹긴 해 근데 난 잘 안 먹는데요 요즘은. 무슨 닭발? 닭발이 뭐 무슨 아 뭐 예전에 제가 잘 먹을 때는 저는 이제 국물 닭발을 많이 먹긴 했죠. 아니 그냥 뵙시고 아 그래 아
그냥 펩시를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당연히 구분하지. 난 했어. 컵 두 개 준비해주세요. 나는 그 싱글즈 화보 촬영 때 했어. 했어? 그치만 한 번 더 했어. 자, 준비되면은 시원한 그냥 펩시. 아니 저기 뭐야, 어차피 둘 다 미지근하니까 하나는 그걸로 하고 하나는 그냥 그냥 펩시가 없을 거야. 없어 없어. 자, 근데 이러면 온도로 알아보고. 아 이거 그냥 이걸로 이거 제로 이거 그냥 가보자. 내가 할게. 형 맞춰봐. 나? 아 나 해보라고? 아 나 해? 아 나 먼저 해볼게. 응 가볼게. 이건 안 가면 되잖아. 근데 좀 감아야지. 아, 오케이. 내가 따르는 거야.
실력 다. 이거? 아, 응원. 응원봉 하트. 아. 잼불나무. 누가 봤냐? 아, 저거 이제 저 얘기 있어. 이제 어머니, 할머니, 이거 요거 하는 안무가 있는데 이제 나랑 기현이는 요거 손을 돌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을 이렇게 뻗는다. 이제 어느 쪽은 네, 나는 그냥 저는 이제 돌리는 건데. 이제 누가 맞냐 이게 그게 있어요. 팬클럽 아니 저기 카페에서 팬클럽 네 팬클럽 아니 카페에서 기현이가 갑자기 우리 단장님 얘기까지 막 이름까지 거들먹 하면서 얘기하더라고. 거들먹 걸었구나. 아 거들먹이 아니라 언급하면서 얘기해가지고 아 뭐가 중요합니까? 느낌이죠. 네. 근데 살짝 뭐랄까 본인의 그 개인 그 개성이죠. 개성과 뭐 약간의 센스? 그죠? 뭐 그러면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재미없는 답변 죄송합니다. 문배들은 싸우는 거 좋아할 텐데 나랑 나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이게 하는 게 좋아할 텐데. 아무튼 뭐 저는 개인의 개성과 센스인 것 같아요. 현 씨 오늘 착장 컨셉 뭐예요? 저요? 아, 저 어제 아, 저 이거예요. 갈색 바지. 네, 이거랑 이거. 아, LD. 아, 그러니까 따, 이거 따다. 아, 따다. 검정색, 흰색, 따다. 검정색. 10겹 페이스트리. 따다. 디테일이. 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나 이렇게 맞추진 않았는데 입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입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갈색 바지 몇 개 있다. 몇 개 없다. 몇 개 없다. 다섯 개 정도 있다. 좀 늘어났다 갈색 바지가. 아 근데 참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지금 한국에 열돔이 생겼. 돔? 네, 열돔이 생겨서 지금 뭐 날씨가 많이 덥다고 하는데. 아 열돔. 네 열돔. 나는 참돔 말고. 뭔지 알지? 참돔 말고 열돔이 생겼는데. 아 오늘도 지금 진짜 날씨가 완전 살인적이에요. 완전 근데 구름이 이쁘더라. 하늘이 예쁘지. 어제 무지개 폈어요. 무지개도 피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예쁜 건 많이 보시는데 더위는 조심하시고.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 비 선배님 인스타에 형이 댓글 달았잖아. 왜 형 아이디를 친구야? 처음에 혹시 이제 형 그 붐을 일으키기 위한 셔는 붐을 일으키기 언 셔는 붐을 이제 해시태그 셔누예요. 이제 거기 비 팬분들이나 이제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 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셔누는 인스타 있을까 없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기서 좀 타고 들어오라고. 아, 해시태그도 셔누예요. 네, 그렇죠. 요즘 센셋. 선셋이요. 요즘 선셋이 뭐 어쩌? 좋다고. 아 좋다고. 아 요즘에 그 노을 해질녘이 좋다고 하는 여러분들. 해질녘 본 적 있어? 난 누구 말고지. 난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 저는 밖에 좀 잘 돌아다녀가지고 아니 혼자서 뭐 어디 갈 수는 없는데 혼자 좀 돌아다녀가지고 해질녘을 자주 봐. 길 가다가 문배배 한 적 있어요? 많지. 나도 만났는데 배웠는데 한 번도
봤어.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뭐라고? 형 봤어. 이걸 하기로 했는데? 이걸 아말리에 정했는데 V앱에서 한 번도 안 해봤어. 최근에 이제 문배배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냥 약간 내가 더 당황을 해. 이게 너무 이제 그냥 개인적인 그런 길가 다 너무 우연히 마주치면은 심지어 내가 아는 문배배를 그러면은 뭔가 기쁨을 줘야겠다 내지는 그러니까 뭔가 좋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더 당황을 한 거지. 표현이 안 되지. 아 나도 되게 막 약간 이상해.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니, 이상하다는 게 그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당황해. 당황해 많이. 길가다 봐요. 에? 내가 아는 몸베베? 라지야 몰라나모 창동 산다고. 창동이다. 창동 어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미리 그 믿지 못할까봐 몸베베 이렇게 카드를 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만났던 배웠던 분들은 다 그랬어. 아.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몸베베 이렇게 하면서 이름 슬쩍 실명 보고 아 이분이시고 상담하고. 아 그런 얘기도 있잖아. 이제 그 우리 멤버들은 기가가 몸베베 만나면은 몇 개냐고 막 물어본다고. 그냥 몸베베 그거 안 믿는다고. 근데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저도 방에 에어컨 있어요. 제 방에 에어컨 없어요. 그래요? 네. 덥겠다. 저도 방에 에어컨 없어요. 그래서 요새 작업실에서 가끔 몇 번 자는데 어깨가 결려. 혹시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매트를 깐단 말이야. 침대를 깔고 자면 베개 옆으로 대면 알 텐데 하면 어깨가 구겨져.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어깨 때문에 괜히 내가 라운드 쇼를 이게 근데 침대가 아니면 더 심해. 그러니까 그게 그래. 에어컨이 없어서 그래. 근데 저는 다행인 거는 이제 제 방에 그 베란다라고 하나? 그게 이제 거실이랑 연결돼 있어서. 아 그래. 거실이 이제 에어컨을 틀면은 잘 들어와. 나는 거실에 에어컨을 켜고. 너 방문을 열어야 되잖아. 방문을 열어야 되는데 방문 열고 자는 게 나는 그게 좀 안 좋지. 나는 조금 그래. 잠이 안 와. 방문 열고 자. 괜히 그 지나가다가 한 번 쑥 보게 돼. 그런 거. 얘가 있나 없나. 피자 먹다 배부르면 꿀팁 알려드릴게요. 위에 맛있는 것만 쏙쏙 빼먹는다. 전우야 포크가 있어. 포크 어딨어? 포크 나만 있는데. 포크 줘. 포크 줘. 아! 한 조화 남았는데 이제 줘? 그래, 저게 더 좋겠다. 라스트. 현우 씨는 무슨 주제 좋아해요? 저는 그 지금 여기는 머쉬룸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 머쉬룸 피자 좋아해요. 뭐
요즘에 뭐 트리플 머쉬룸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송이, 새송이, 막 송구버섯 뭐 와. 버섯이랑 버섯은 다 넣고 막 하는 피자가 있는데 그것도 맛있다. 이거 예쁘다. 우와. 갑자기 보이네. 아, 뭔데? 어떡해. 요즘은 많이 바쁘죠, 스케줄? 아, 저 뭐 개인적으로 그 하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게 촬영을 하루 하는 게 아니라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라 근데 한번 찍을 때 12시간 정도 넘게 찍어서 아 그게 조금 그 뭐 물론 촬영도 좋고 컨텐츠도 좋은데 건강 잘 챙기면서 해야죠. 어? 탑시다. 내가 제로해? 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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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어 다? 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제! 제이옵스 아닙니다 제! 제발 다음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로! 로또 당첨. 제발 로또 당첨 좋지. 아. 제발 로또 당첨. 하나, 둘, 셋, 헥! 형, 이거 잘하잖아. 완전. 특화됐죠. 펩시가 더 좋지 로또보다. 시 욕 금지. 어 시 엑스 너무 좋아 이거 안 하잖아. 시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 펩시. 야. 뭐 밥을 어느 정도 다 먹었나요? 네. 네. 저도 이제 배가 불러요. 그럼요. 한 번 안 드셨는데 배도 부르고 이제 뭐 우리 토크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사랑하는 문베베와 사랑하는 펩시와 또 같이 저녁 식사하니까 또 기분이 너무 좋은 저녁이네요. 저저저 어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제가 어릴 때 네. 펩시를 들고 마시는 사진이 있어요. 몸매 맨날 할 텐데 커서 이렇게 펩시 모델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아니 아 그치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비선배님이나 이거 봤어요? 근데? 아까 보여줬어? 아니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 잠깐 보여줘. 아 저도 어렸을 때 네. 비선배님이랑 우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이렇게 두 분이서 펩시 광고를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두 분이서? 네, 무슨 경기장 같은 곳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기억을 하는데 또 제가 또 저희 또 멤버들이랑 또 다른 또 너무 왕성한 활동 하시는 가수분들이랑 또 비형 형님이랑 또 펩시 찍게 되니까 뭐 노래가 어떻고 뭐 간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뭘까? 네 진짜로 네 근데 이게 느낌이 좀 새롭긴 해요. 맞아요. 제가 살면서 언제 비선배님과 같은 컨프레임이 됐습니까? 그쵸. 뭐 오늘 결국에 즐겁고 영광적인 시간이었나 이제 이후 계획은 어떻게 해요? 네. 네. 작업실 가서 작업? 네 하고 저도 작업실 가서 작업 좀 하고 뽀갈! 뽀갈하고 마무리 오케이 같이 하는 거 같아요? 먼저 해 같이 하면 좀 부담스러워 아 이거 진짜 집에 갖다 놓을까? 아 진짜 오케이 갈게 얼마인지 물어봐 아 그니까 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아무튼 문배비 오늘 아 뭐 일어나서 마무리해요? 오케이. 네, 오늘 또 펩시와 몬베베와 즐거운 시간 창균이와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녁 식사도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건강하고. 아니 몰라. 아 모르는 건 아니고. 뭘 몰라. 아무튼 뭐 장난이고 그냥 웃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금방 만나요. 안녕!